인기 여행 블로거 A씨. 다른 이의 블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공익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인 B씨. 캐릭터 디자인이 어려워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마 후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저작권 걱정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저작권 구애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정말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저작권이 없다기보다는 소멸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저작권자에 의해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작물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저작권이 만료가 되는데 그런 이제 만료 저작물,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을 기증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자유롭게 쓸 수 있고 CCL이라고 해서 저작권자가 특정한 조건을 표시해 두고 그 조건에 맞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라이선스가 있는데 그리고 또 국가나 공공기관이 그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저작권을 취득한 그런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공유 저작물을 까다롭지 않고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공유마당인데요. 공유마당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공유 저작물을 검색하신 후에 그 조건을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조건에 맞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서 검색, 상세, 영리, 비영리와 같은 검색 기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검색하여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마당 사이트에 쉽게 접근하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유마당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공유 저작물의 종류는 얼마나 되나요? 최대의 포털 서비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만료 저작물은 6만 5천여 점, 기정 저작물은 304점, 그리고 자유 이용 허락 저작물은 45만여 점, 그리고 공공 저작물은 65만여 점이 지금 서비스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약 105만 점 정도가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활용한 CF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그림들도 공유 저작물에 속하는 건가요? 저작자, 즉 창작자가 사망을 해서 70년이 지나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이를 만료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만료 저작물의 텍스트를 활용해서 오디오북이나 이북을 제작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콘텐츠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전에 전자제품 회사에서 냉장고나 에어컨 또 이렇게 명화를 입힌 전자제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자제품 하나 사서 명화까지 같이 감상하는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글에 맞는 이미지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블로거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제 사진들을 공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작권 기증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분들이 국가에 기증을 해주신 애국가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발표할 때 필요한 사진을 공유마당에서 찾았어요.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 목적이라면 사용해도 되나요? CCL의 조건에는 저작자 표시 조건, 변경 금지 조건, 비영리 이용 조건, 동일 조건, 변경 이용 허락 조건 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작자 표시 조건만 붙어 있다면 저작자만 표시하게 되면 영리적인 목적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수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루브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이 보유한 서적, 그림, 동영상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상에 제공하고 있던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박물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도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공공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천 소재로 이용을 해서 콘텐츠 개발 업체들이 2차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확산은 지식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공유 저작물의 사용이야말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콘텐츠 사용으로 침체된 콘텐츠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공유 저작물. 창작 활동에 영감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공유마당을 클릭해보세요. 이렇게 공유 영역에 있는 공유 저작물들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이 확대가 되고 또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